군대 갔다 와서요,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. 전도를 받았는데 성경책을 읽으래요.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가르치시기도 하고, 또저 혼자서 성경책을 붙들고 성경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, 아,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? 그래서는 그래서 안 했는데. 아니요, 초등학교 때 이제 누나 따라서 이제 나갔었어요. 나갔는데 뭐 철이 있나요? 뭐 철도 안 들고, 뭐 교회 가면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게 좋고, 외로우니까 그게 좋고, 뭐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지. 뭐 진리가 뭔지 뭐. 근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사님이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고요, 이렇게 세독식을 해준 게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서 그 전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무튼 성경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.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추구했던 그 절대자를 만난 거죠. 절대자를요. 그냥 믿어져요, 그냥.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,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알게 된 어떤 자매가 밥만 먹으면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찬다는 거예요. 배가 보통 이제 가스가 차면 방구가 나와야 되잖아요. 이 자매는 방구도 안 나와. 생각해봐요. 더 힘들죠. 빵빵한데 방구도 안 나오고 얼마나 거북해요. 더부룩하고. 그래서 그래? 왜 그럴까?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또 이제 성경 가운데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? 이게 왜 그러지? 악한 영이 그런가? 그냥 병인가?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요,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악한 영이라면 떠나갈지어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질병일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.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,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귀신을 쫓아낸다잖아요. 귀신을 쫓아낸다고. 내 이름으로, 그렇죠?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쫓아낸다고 써 있으니까 그래 뭐 쫓아내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그 말씀을 읽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. 이제 그랬어요. 그 얘기를 하면서, 주님, 근데요, 안 나가도 감사하고요, 악한 영이 안 나가도 감사하고 병이 안 나도 감사합니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선포를 했어요. 몇번 했어요, 몇번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.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떠나갈지라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요, 농담이 아니에요,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. 안 나와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. 속으로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, 이게 지금 뭐야?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요, 아, 이 자매가 지금 장난하나? 아니,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뭐더 인도를 하려고 뭐 이걸, 아니야, 이건 장난 아닌데, 이건 장난 아닌데,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지금 이 실제 상황인데 이게. 그래가지고, 야, 그렇지, 이 자매가 뭐 거짓말할 일도 없고, 장난할 일도 없고, 거기서 말해서, 근데 제가 이제, 너 누구야? 그랬어요. 너 누구냐고요. 그랬더니, 군대야, 그러더라고요. 군대라는 거예요. 군대 귀신이요. 수백 귀신이죠. 수백 귀신. 그래가지고, 쫓으면 또 나타나고, 너 누구야? 그러면 아까 그 영이랑 다르다고. 나가면 또 다른 영. 끝도 없이 나가고 또 나타나고 나가고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뭐 믿음이, 이제 막 믿은 지 1년 됐는데 무슨 뭐,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뭐 그런 능력도 없는데, 무슨 은사도 없는데 막.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방바닥에
머리를 박고요. 이마를 딱 쳐봤고, 주님, 보이지 않는 귀신이 당신의, 근데 이제, 아, 한 가지. 그래가지고 이제, 계속 나타나니까요. 자, 그러면서 계속,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! 막 그러면요. 이 귀신이요. 오, 그러면서요.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. 예수를 말하지 마. 그러면서 얼마나 떠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.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. 그날 제가 충격이 된 건 뭐냐면, 그만해.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. 그것 때문에.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. 근데 얼마나 떠는지. 그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, 얼마나 떠는지. 제가 그것 때문에, 이야. 내가 성경책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진짜구나.